안녕하세요. 어쩌다 농부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단풍 구경하기 좋은 우유의 장소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 장소에 지금 왔습니다. 저도 정말 오랜만에 온 곳인데 사람도 엄청 많고,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우유의 단풍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인데, 웬 독립기념관에 단풍 구경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, 제가 독립기념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. 제가 한 국립기념관을 지금 찾은 지가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. 거의 20년 만에 지금 독립기념관을 한번 찾아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많이 바뀌었고, 뭐 사람도 그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단풍나무 숲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, 뭐 지금 뭐 이제 한참 단풍이 물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독립기념관에 나와 보았습니다. 지금 이제 그 단풍나무 숲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, 주변에는 공원 조성도 아주 잘돼 있어서 나들이 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단풍나무 숲길 이렇게 이제 왔는데, 지금 뭐 길가에 이렇게 은행잎이 노랗게 다 물들어서 다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, 이것도 뭐 가을의 낭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슬슬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단풍나무 숲 조심조심해요. 길을 올라오다 보면 바로 앞에 조선 총독부 뭐 부재 그 부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. 조선 총독부가 예전에는 그 철거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, 이 독립기념관 여기다가 이런 부재를 갖다 놓고 공원으로 조성했다는 거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, 사실. 정말 의외의 뜻밖의 획득이었고,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 보면 뭐 단풍이 상당히 뭐좀 이쁘지는 않아요, 올해는. 태풍 때문에 잎이 많이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단풍이 정말 화려하고 뭐 이쁘게 물든 부분이 군데군데 있긴 한데, 완전히 뭐 멋있게 그런 모습은 조금 볼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. 왜냐면 이제 조선 총독부 그 부재물을 이렇게 갖다 놔서 조성으로 꾸며놓은 모습도 볼수 있으니까, 시간 되시면 가족 나들이로 좋으실 것 같아요. 보니까 가족, 조그만 아기들도 이렇게 부시면 데리고 갖고 온 거지.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뭐그 단풍나무 숲 길이 어떤 등산이나 이런 코스가 아니고 그냥 산책 코스이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이렇게 올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가족끼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 단풍나무 숲길은 모르겠어요. 확실히 뭐몇년된 조성된 지몇년 된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, 아주 천천히 그냥 산책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걸으시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리인 것 같아요. 거리가 약한 3km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산책 즐기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바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단풍나무 숲길은 좌측에서 시작해서
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나오면 우측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측으로 돌아서 나오다 보면 다시 그 독립기념관 본관 쪽으로 이렇게 오게 올 수도 있는데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제가 올라가서 이제 다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. 잠시 그 단풍 구경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단풍나무 숲 길을 돌아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본관 앞에 이렇게 태극기 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요. 여기에 또 나름대로 운치가 있습니다. 이런 곳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고 독립기념관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가을 나들이 단풍 구경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어쩌다 농구가 단풍 구경하기 좋은 위의 장소를 잠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